네, 제 옆에는 정치파이터 민주당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제 왼편에는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편하지 못하셨겠습니다. 좀 나라가 이렇게 구석구석 힘든지 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일요일부터 정신이 없고요. 어제도 정신이 없고. 네. 자,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죠? 3월 6일 대참사. 네. 대표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네. 이것의 의미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자들과 직접 싸우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네. 사실 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죄잖아요. 사죄와 배상인데 이제 그만 잊고 기부금 가져가시라라고 한 거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에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 분명히 밝히셨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들은 이제 매각 절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집행 절차를 요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것을 중단시키거나 뭐 공탁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려고 하면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싸워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결정은 어느 나라 정부예요? 일본 정부보다 더 친일적인 정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저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아니 그래서 우리 양금더 할머니가 할머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일본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딱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지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피해국이 어떻게 가해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저는 그 어제를 개묘국치일이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포함한 그 외교 관련돼 있는 뭐 몇몇 분을 오적이라고 지금 칭하기도 하던데요. 김상현 뭐 안 보시죠? 저는 저희들이 이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저는 이제 탄핵 사유도 된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법원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개인의 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을 뒤집어 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이 분명히 가능하고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을 위배한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의 그 태도나 그 내용 면을 봐도 이건 뭐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불러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미 지난번부터 외교 참사 일으켰던 장본인이라고 해서 탄핵이라고 저희가 행건의안 제출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수습을 처음에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벽에 이게 조그만 균열이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심각한 거예요. 대표님, 저는 참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적이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이 가치 외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가치 외교가 한국의 어떤 주체적인 자율성을 넓히고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맹목적인 어떤 진영론이 반영된 것 같아요. 예. 반중, 뭐 반북, 그다음에 친미. 이렇게 우리의 스탠스를 좁혀놓고 있으니까 외교든 경제든 그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전 정부의 예.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맨날 죽창가 부르냐라고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멸공의 횃불 같은 걸 부르면서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센 행동을 보이는데 실상은 굉장히 약한 존재.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북핵의 그 위협에 예. 대한 문제들을 미국
함께 이렇게 뭔가 굴종을 하면서 네. 이 위협에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는데 지금 어제 그 해법이라고 내놓은 강제 동원 피해자 이 해법이 결국은 일본에 대해서 굴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 압박에 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결국 미국 그 바짓가랑이 뒤에 숨어서 우리 전체 안보, 경제 이 상황까지 다 뭐 이 목줄을 거기다 매달겠다, 매달아 놓고 그냥 쫄쫄쫄 따라가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아니 이 지금 그 국내 상황들을 예.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을 봐도 예. 검사 DNA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DNA 검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 계속 그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약자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외교도 똑같은 행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을 앉혀놓은 것이 아닌가 하죠.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것이 네. 이번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의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총감독은 미국이고 일본이 주연을 한 거고 한국이 엑스트라를 한 거죠. 결국 미국은 이전부터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봉쇄 마음을 예. 위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계속 협력하라고 해왔고 그 부분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미국의 전략이 미국에게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로운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일본은 계속해서 군사 강국화를 예. 할 거고 한반도의 어떤 정세에서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또 뭐 심지어 경제적인 국익 면에서도 미국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다 흡수당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가 이제 필요한데 예. 엄중한 시기에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가 거기 있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3월 16일인가 17일 날 일본을 또 방문하신다 그러는데 또 초청 받으셔갖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서 하신대요. 그때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뭐 초부터 뭐 대단히 형식적으로 뭐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모아놓고 뭐 공청회 토론회 또 피해자 대리인 변호인들을 제외하고 뭐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뭐 3.1절 기념사에서 그 절정을 한번 찍었잖아요. 식민 지배의 피해 책임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일본이 하는 뭐 G7 회의라든가 등등에도 참가해서 결국 이제 미국에게 결국은 미국에게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충실히 이제 따르는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지금 그런 방식이 국익에라도 도움이 되냐. 이번에 하나도 없어. 도대체. 아니, 뭘 이렇게 우리 외교라는 게 자국 이익 중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이익은 커녕 앞으로 내놓을 그 피해들도 저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월 16일 날 일본을 또 방문하게 되면 일본에서 전 더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과정까지 가게 될까 봐 겁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이 동해 해상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버젓이 군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150km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볼 때 이 위치를 내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근데 뭐 방문만으로 그냥 외교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 분명한데 사진 찍고 각수하고, 걱정이 되죠. 포옹하고. 그리고 벌써 지금 일본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해법을 내놓은 것이 일본은 이제 여기서 다 빠져도 되고 우리 정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피해자 구제든 뭐든 배상이든 국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뭐 이제 뭐 너희들이 그동안 걱정했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곤란했던 이런 부분들을 덜어내줬으니까 잘한 거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니야 뭐 그 속내를 우리가 아직 다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내놔. 예. 그러니까 또 털리겠죠. 일본을 또 방문하게 되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강제 동원 이 해법이 지금까지 그래도 국제정치에서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도덕적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위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도덕적 우위를 사라지게 만든 거죠. 뭐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은 식민 지배가 사실 합법이었고 그리고 강제 동원도 사실 그런 거 없었고 조선인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네.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일 문제가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잘못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쟁점이 아니라 그냥 국가 대 국가의 특수한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가 어떤 영토 싸움을 한다. 이런 식의 논의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하셨어요. 굉장히 그 과거에 이제 조선이 무능하고 대한민국이 무능하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해왔고 지난 3일 지지를 당했다는 거 기념사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요지였다고요. 그건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체거든 사실상.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아니 그렇게 그 한국에 남아 있는 우리보다 우수한 그런 기술은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는, 침략해도 우리는 뭐 일본 자위대도 주둔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야. 다른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니까 한국에 일장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 지금 난 윤석열 대통령 같아. 굉장히 이게 통탄할 일이야, 통탄할 일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번 그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그 피해자들, 특히나 네. 우리 지난 그 식민지 시기에 강제 동원됐던 우리 할머니들, 그분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동량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무나 돈이라도 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어린 시절 철 모를 때 아. 국가가 강제로 동원해 가서 본인들의 그 인권을 유린했던 그 상황들을 역사가 지나고 보니 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왔고 견뎌냈다. 네. 그것에 네. 대해서 나는 사죄를 바란다. 이것이 요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것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단 한 번도 없이 네. 그저 몇 푼의 돈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가해자가 아닌 그냥 피해국 내에서 그러니까 마치 집안 내에서 누가 막 이렇게 다치고 났는데 다친 장본인의 친인척이 그냥 내가 그냥 몇 푼 돈 줄 테니 같이 치료해. 이 정도의 해법을 내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냐고요. 이건 네. 정말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이 강제동원 재판을 연기하는 대가로 사법거래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법거래를 해서 이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것도 그 당시에 정말 이건 심각한 가해를 했던 것이고 네.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또 얼마나 갈등을 또 겪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번 결정은 뭐 인권이나 뭐 정의는 고소하고 해법조차도 되기 힘든 것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이후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했을 때 이 결정이 또 한번 바뀐다고 하면 한일 관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단 야권들이 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야권이 저는 미국이나 일본의 양심적인 정치권과 시민 세력들에게 호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에 이것을 국가 대 국가의 좀 특수한 문제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편적 인권의 가치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UN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 4조가 뭐냐. 네. 노예 노동 금지거든요. 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양심적인 뭐 정치 세력이나 시민사회라면은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의 피해자의 목소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호응을 해달라고 야권이라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런 나라 정부가 있는 나라인데. 네. 대통령이 있는 나라인데. 진짜 쪽팔린다, 이거 진짜.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예.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판결금. 이전에 2015년에는 맞아요. 또 치유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피해, 배상, 보상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더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진짜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와 지금 함께 힘을 합해서 야권에서라도 뭔가 엄청난 그 운동들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제가 보기에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지금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로 저희들을 정신없게 하니 이 혼이 진짜 다 빠진 것 같아요. 기진맥진해진 상태고 촛불 행동의 그 동력도 차츰 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얘기해봐야, 걱정스럽습니다. 얘기해봐야 아예 벽에다 대고 진짜 뭐 그냥, 예 얘기하는 기분이니까 뭐 떠들어. 나는 내가 할 길 가야 완전히. 어? 뭐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와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당 또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은 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전범 기업의 그 자산을 매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당한 배상을 받는 절차를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방해하려 한다면은 피해자의 뜻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 얘기 좀 정치적 해법을 이제 좀 세우시겠죠? 예, 각 당에서 어떻게 그렇죠. 할 건지 이거는 진짜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영업사원 1호 좀 얘기할까요? 그냥 예. 헛웃음밖에 안 나. 영업사원 1호. 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적도 없고 손해만 끼치는 영업사원은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잘라야 되는 거죠. 파면이 답이죠. 지금 이 미국이 정말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국내 기업들의 뭐 자산도 잃고 기술도 빼앗기고 생겼는데 네.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교 무능을 너무나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과 비교해봐도 정말 협상이라는 걸 할 줄 아냐 싶은데요. 2월 말에 이제 미국이 이른바 이제 미국 경쟁법의 그 시행 규칙들을 제시를 했는데 네. 독소 조항들이 몇 개 있죠. 그중에 좀 핵심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중국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신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설비 투자한 그 돈이 한 50조쯤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다가 신규 투자를 못하면은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좌초자산이 되는 거죠. 또 미국이 지금 반도체가 무기 산업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공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건 그야말로 기술을 빼내가겠다는 네.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데 늘 지금 뒷북, 늘 네.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뭐 실적은 고사하고 국익에 네.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오후 1시에 국회의사당으로 다들 오라고 그러시네요. 거기서 오늘 촛불 집회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촛불 행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오래 전부터 그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네. 그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들 시민단체에서 아마 주도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오후 1시에 그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 1호 뭐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이 계속해서 뭐 이번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뭐 주민들을 네. 만나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럼요. 자신들 그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쓸 돈이 없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정부를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국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 세계적인 문제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더라고요. 뭐 마음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1, 2월 무역 수지 누적 적자가 180억 달러, 그다음에 뭐 우리 수출 실적 모든 것이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것은 내부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란 거거든요. 그 진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저는 제대로 말하지 못한 언론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문제가 되는 것이 대중국 무역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제일 처음 뭐 영업사원 1호가 해외 순방을 간 것은 외교 즉 비즈니스를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국제 비즈니스를 하러 간 자리에서 거기 대통령실의 수석이란 자가 탈중국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후에 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금융시장까지 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런 모든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인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러면 진단이 틀렸는데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은 지속될 거다. 그래서 너무 두렵다. 그에 더해서 또 심각한 것은 이 정권은 끊임없이 재벌,
부자들에 대한 소원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폭이라는 단어로 이 건축주들에 대한 소원수리를 지금 해주려고 하더니 네. 또 어제는 보니까 주 52시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재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런 소원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죽도록 일만 하라 이거야.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은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처우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란 식의 해법을 내놓는 정부입니다. 이러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시험 과목이 바뀌었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헌책방에 가서 낡은 교과서를 사가지고 달달달달 줄치면서 외운 다음에 그것만 떠드는 사람 같아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떠냐, 과거처럼 작은 정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정부가 국가의 어떤 미션을 설정을 하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협력적인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렇지. 그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뭐 IR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국가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청정 에너지에다가 투자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증세해서 사회 안전망도 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재벌 감세하고 약자만 복지하겠다고 복지 축소하고 기업의 뭐 자유만 강조하고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실적은 이제 하나도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역행하고 낡은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정말 이런 정부 그러니까 ILO도 마찬가지고 세계금융은행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세계 거대 경제기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동시간에 대해서 줄이고 노동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분배의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계 경제가 네.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는 주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니네는 죽도록 일만 하라 이거야. 뭐 주 70시간씩 일하고 나중에 휴가 가라고 하는데 뭐 커뮤니티에서는 저승으로 휴가 가라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참 우리가 쓸 수 있는 휴가조차도 쓰는데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그래서 노동시간을 그래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단축해야 되는 건데 마음대로 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휴가 찾아 쓰라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그런 어떤 자유를 제공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이 어떤 혁신 정책들을 할 때 노동시간 또 함께 단축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또 오히려 적게 노동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웃긴 게 본인은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큰소리 뻥뻥 치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모든 개혁들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뭐죠? 이 무슨 사오무슨 되는 얘기를 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본인이 연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삼성 반도체 문제부터 해서 부진장 문제가 터질 거야. 니네들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야. 경제는 대통령이 죽이겠다는 뜻 아닐까요? 큰일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경제 외교 부분이 정말 이게 회복 가능한 정도만 정말 죽여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회복이 가능해질지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 대중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네네네. 보면 저희가 네네. 그 이전엔 계속해서 수출 부분에서 흑자를 이루는 곳인데 지금 수입은 저희가 늘리면서 수출은 계속해서 적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배경에는 그냥 오로지 한미 안보 경제 동맹에 매달려서 맞아요. 그 이유에 있고 혐한을 이용한 그 국내 정치에 또 어떻게 쓰이는 그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은데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네. 이 극우적 시각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만 아는 그 자유 신경제 뭐 이런 부분들을 왜 주변에 참모라는 사람들도 교정해 놓지 못하는 건지 정말 큰일입니다. 주변에 프리드만 책을 달달달 읽은 것 같다고 아니 내가 보니 달달달 아니었나?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지금. 아. 그냥 뭐 제목만 봤겠지 뭐. 프리드만은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소득도 지지하고 한 사람입니다. 네. 무슨 그 내용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리고 참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국이 진짜 위기인 게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네. 일본이 1980년대에 미일 반도체 협정 맺으면서 미국 시장 좀 열어준다는 대가로 자신들의 기술 다 공개하고 나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 이 한국이 미국과 미국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꼭 지금 그와 닮았다. 지금 한국을 뭐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 반도체가 산업이 연말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민주당. 큰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생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뭐 이 부분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집행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것인데 꿈쩍을 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리고 뭐 보도도 잘 안 해. 민생에 뭐 하는 것도. 얘기를 하지 않죠. 지난번에도 뭐 금융 지원 부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긴급하게 에너지 지원 부분도 그렇고 7.2조 그리고 30조조의 추경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도 열심히 주창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 횡재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초과 수익에 관한 뭐 금융 쪽 그리고 뭐 정유회사 쪽에 대한 얘기도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로지 대기업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죠. 언론에서는 뭐 이대문 구속 영장 친다 그걸로 도배를 다 해버리고 말이야. 진짜 그 일만 세상에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렇죠? 저희 지역에 경로당을 막 이렇게 몇 군데 돌면서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이 한일 관계 문제도 발끈하실 분들이잖아요. 네. 그 시대를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시니까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갔는데 이재명 구속 관련된 얘기만 하시더라고. 빨리 이재명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밖에 없는 거야. 그냥. 이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요. 언론의 역할이 언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모든 언론에서 퍼부어대니까 이거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진짜. 이번 이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서 언론들의 논조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 잘했다 결단이다 이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치겠어 정말. 아, 이 언론 또 우리 또 지식 사회가 정신적 식민지를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좀 느꼈는데 그 뜻은 이제 한국이 그치 과거처럼 미국과 뭐 일본이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야만. 살아남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닌 거거든요. 판을 아니죠. 주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판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이제 제시하면서 그 명분으로서도 그런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권의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호소하는데도 마치 정말 과거처럼 강대국의 판에 안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식의 네. 호도를 하는 거 정말 정신적 식민지의 한 현상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민주당 내 얘기 좀 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 사람 뭐, 오늘 어떤 분은 이 사람이 그만 좀 하라 그러는데, 이 유원우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저희가 신청해왔고,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라면서요. 당님 분위기가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언론에서 계속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그만하라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몇몇 분이 있긴 하죠. 근데 정말 몇몇 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 이제는 왜? 아, 근데 재밌는 게. 그쪽에서는 다 까는데 왜 이쪽에서 안 까?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뭐 그 했다 숫자가 거의 한 17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우리 뭐 색출 작업한다는 그 이른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개딸분들이나 아니면 뭐 평화나무 우리 김용민 이사장이나 여러분들이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가결을 누가 했는지. 단 한 명도 본인이 그 찬성에 투표했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소신껏 투표를 했으면 왜 내가 그때 찬성을 했었으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니, 제가 좀 답답한 거나 네. 저렇게 박지원까지 동원해서 이재명 끌어내기를 하는데 그리고 수시로 언론에 나가서 뭐 중진 의원이다, 이상민 의원이다,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 실시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가결하는 사람들 명단에 있으면 까세요. 난 까는 게 맞다고 봐. 무기명이라고 뭐 명단은 없죠, 뭐. 아니, 확인해서. 아, 민주당에서 어느 비서실이든 어디서 전화해서 네. 너 가결했니? 부결했니? 전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아니, 그래서 보는데. 그걸 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숨게 만들고 이재명 당대표 통한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활보하면서 언론에 대고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라고 그러고. 나는 이 지금 민주당 집행부가 내부 권력투쟁이 제일 어려운 건데, 당내에서. 권력투쟁을 피하는 것 같아. 그럼 져. 누구지? 저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것도 피했었거든, 사실상. 피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우는데, 내부의 권력투쟁도 피해. 그럼 그 사람들 계속 당하지.
교수님 그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에서 아니 원외 지역협의에서 발표한 아닌데. 입장문은 보셨습니까? 아, 저희가 정말 예. 강한 네. 그 표현을 써서 네. 전체 85명 연설을 한 그 네.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번에 그 가결에 투표하신 분들은 당에 대한 배신이고 당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고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 그런 말씀을 내부에 뭐 김민석 의원도 되게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투명하게 토론의 장에 나와서 자신의 그렇지. 소신을 밝혀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상민 뭐 이분은 워낙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뭐 그리고 지금 늘 본인이 이 기존 그 주류들이 얘기하는 방향에 엇나가는 그것으로 본인의 그 뭐 어떤 몸값을 올려온 그런 분이라고 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워낙에 그런 분이니까 뭐 저희들이 크게 뭐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지금 김종민 의원이나 뭐 이원욱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도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마치 자신들이 부심님 하는 듯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이 표현을 써가면서 했는데 지금 전체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87%에 가까운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 민주당의 전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당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의 앞날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 검사 독재 이 정권 하에서 정말 잘 싸워야 되는데 그런 그 수장, 뭐 대장을 장수를 목을 내놓으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박지현 씨가 갑자기 또 이런 틈을 타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그걸 기자회견할 수 있게 줬다는 게 빌려줬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박지원 씨를 전 사실 특별히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도 정치를 하고 싶겠죠. 근데 정치를 잘 배워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를 본인이 네.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반성을 해야 되고. 근데 계속해서 대립적으로 본인의 의견이 최고고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청년 정치인의 스탠스가 우리 민주당 많은 대다수의 지지자들과 엇나가는 상황부터 지금 이 자신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거든요. 스피커가 더 커진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하기 더 힘들어질 텐데 그걸 본인이 지금 계속 발등을 찍고 있고 뒤에 어떤 배후 세력들은 그걸 활용하고 있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 저 같은 이제 뭐 저는 뭐 제3자 방송하는 입장인데 답답한 건 뭐냐면 아,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 배신한 사람, 그리고 당을 갖다 바치는 사람, 검찰 정권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분열을 획책한다 그러고 언론에서 통합을 한다 그러고 통합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요. 통합 안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갈 곳 없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지금도 당대표 그만 두려는 거 아니야. 자기들 반성 안 하고. 그래놓고 명단을 색출하게 되면 이것은 뭐 강경파들의 작업이라고 그러고 언론에서 떠들고 되고 말이야. 저는 명단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명단 나와서 당신들이 명단 밝혀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거 이유가 뭐냐. 그걸 해야지. 그래야지만 당이 하나로 가지. 이건 감춰놓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당대표 나가라면서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데 마치 이쪽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양 언론에서 몰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 당하지.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내부 권력 투쟁이 더 살벌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더 살벌하잖아. 이게. 답답해. 뭐 말씀하시는 것에 뭐 상당 부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또 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어쨌든 경쟁을 한 사이인데 네. 저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만약에 또 그런 제 입장에서 좀 부족한 식으로 나온다면은 저는 또 경쟁하고 비판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권력으로 입법부를 탄압하는 것이 너무 많은 어떤 증거 속에서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밝혀야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도 투표 전에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본인의 입장이 있으시면 그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나는 내부 권력 지역을 하면 나온다고 봐. 자기들 안 죽고 해서 자기 나오겠지. 나와서 떳떳하게 싸우라 이거야. 싸워서 거기서 뭐 당권 투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천권 투쟁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나와서 싸우라 이거지. 왜? 난 이런 정치 처음 봐. 전에 보면 이제 뭐 각 당마다 이렇게 분열이 많잖아요. 권력 투쟁하잖아요. 다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근데 이름도 안 걸고 해. 그러면서 당대표 물러나래. 언론 조중동 뒤에 숨고 그 프레임에 딱 숨고 그러면서 뭐 개딸이니 뭐 강성당원이니 개뿔 무슨 전체 당원이 90%가 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런 요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언론의 행태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나 이 도시 훨씬 더 많은 예. 다수의 의견임에도 예. 묵살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키워서 그것이 대부분인 양 키우는 언론의 역할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캐비넷이 굉장히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서 그 검찰 독재 정권에서 바라는 야당의 정적 제거의 그 몫으로 내줘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난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숨어서 아니,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그분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같이 하고 정치를 하고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은 난 스스로 밝히는 게 나아. 오히려 이럴 때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 아니, 거거든요. 나는 무슨 뭐 해서 민원을 받아서 뭐 중진들 되면 다 받잖아요. 다 난 민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 이걸 했다. 그러나 범법해야 생각하지 않는다. 나 죽이면 죽여라. 에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뒤에 다 숨어놓고 말 숨겨놓고 절절절 떨면서 검찰한테.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었고 아니, 뭐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 아닌데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아니, 않습니까? 중진 하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예외적인 인물인데 대부분의 중진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해왔던 분들은 그렇죠. 그게 다 그거 안 걸릴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은 동료 의원이 부탁하고 그러면은 그래 알아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검찰이 딱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 했다 그래 죽여봐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 감옥 담벼락 위를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표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휘둘리면서 자기 그러니까. 하는 거 못하고 그냥 이럴 때일수록 더 까는 게 낫지 차라리 똘똘 뭉쳐야죠. 하나가 돼야 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조리들과 싸우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비겁함이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난 불출마하겠다 그러든지 차라리 그런 해먹을 만큼만 해먹었잖아, 하여튼.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참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인 것은, 그래 봤자 한 20%도 안 돼요. 민주당 내에 전체는 한 80% 정도는. 아니, 그런데. 그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다. 언론에서 저렇게 동원해갖고 말이야. 네. 이재명 당대표나 강경파들은 말이야, 강성당원들이 당을 분열시킨다고 그러고 말이야. 진짜 분열시킨 사람은 따로 있는데. 두 분하고 토론을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는 권력주의를 해야 된다고 봐. 이재명 당대표와 해야 됩니다. 해야지. 하지 않으면 당에서 꼬꾸라 갈 거야. 꼬꾸라 간다고. 이 고름을 도려내지 않으면 더 큰 상처로 온몸에 번지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기는지 예. 누가 잘못됐는지 당원과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지. 원래 권력투쟁이 내놓고잖아요. 근데 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권력투쟁 처음 봐. 오 대표님은 민주당과 상관도 없는데 혼나고 있는 느낌이야. 아니 이게 정당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 오프레스 해야지. 제가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한 게 뭐 한 뭐 개인의 어떤 뭐 도덕적인 임무도 있겠지만 한 당내에서 그 이론들이 논의들이 이제 모아져서 당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은 입장을 밝혀서 세력화를 해야죠. 세력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 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상실되면 점점 더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해당 행위자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당 행위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해당 행위자 그렇죠. 그건 저희들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도 안 되는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는 거죠. 뭐 문제가 전혀 없지만 또다시 이 영장이 그렇죠. 청구됐을 때 이때 또 한 번
민주당이 뭐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지금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당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제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내 지도부 그리고 원내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 사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들을 더 수면에 올려놓고 판단을 한 다음 국민들의 심판도 받아야 돼요. 최고위원 그래, 사람이 명단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 알고 있잖아요. 다음에 다 알고 투표 있죠. 때도 아니, 몰라요. 진짜로 너무 신기한 게 알았어요. 그동안 그 서른 의원이 투표하고 바로 나와서 자기 부결 투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가결 투표하신 분 17명 누구냐. 정말 아무 얘기 안 한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바꿔놨어? 그거 다 글자로 썼던데. 그래서 진짜 명단은 모르는 상황인데 재선 그룹에서 조용히 있던 재선 그룹에서 많이 독려됐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진짜 투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장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뭐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네. 그 동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박지원 아,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아군에게 그 폭탄 던지게 하는 거죠. 내부에 폭탄 던지게 하는 거죠. 아니 거기에서 이원우 의원이 그 장을 만들어준 게 더 문제. 이원우 의원은 그걸 또 활용하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토사구팽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지 그게 않았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고. 그 행동을 자기가 하면서 비판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뭐 비겁하죠. 전 위원장 뭐 기자회견 보면서 네. 뭐 민주당의 뭐 비판과 뭐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뭐 그 당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 실천 과제를 또 제시를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앞서서 비판한 어떤 그 수준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 때일수록 뭐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던데 사실 본인이 외부에서 영입돼서 당을 한번 쇄신해 보라는 역할을 한번 맡으셨던 네.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다면 본인이 했는데 어떤 점에서 잘 안 되더라라는 네. 뭐 반성적인 평가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586과의 결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원욱 의원도 586에 해당되는 사람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을 예, 지금 그럼요. 힘을 예, 예, 빌어가지고 예. 이렇게 네. 하는 것도 뭐 하는 모습인지 진짜 뭐 하는 모양인지 모르겠고요. 강성 팬덤과 뭐 결별하라고 하는데 우리 당에 지금 강성 팬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에서 일정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용해먹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어떻게 당원 전체 80% 가까운 당원들을 다 강성 팬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비지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권력투쟁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했습니다. 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그 피하면은 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꾸만 그거를 뭐 통합이다. 통합은 개뿔 무슨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잖아. 당대표가. 어? 그다음에 나는 들어가서 가결 찍고 난 안 찍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거 내놓고 싸워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선전쟁. 제가 오늘 이로 가서 싸우자 말까. 아니 누가 총대 매야 돼. 저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총대 매고 당대표 갈 수는 없지.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했더라. 어? 정확하게 내가 보기엔 당초도 뭐 알고 있을 것 같아. 누구누구 했는지 아니면 모르나? 숨지 말고 하여튼 오늘 제가 파이터가 돼버렸네. 하여튼 신기한 게 다들 가결은 아니고 무효표 정도는 했다.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게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무효표가 몇 명이었죠? 우효가 19명이고 기권이 11명이고 뭐 이런데 부자 가짜들 국회의원 됐는데 응? 떳떳하게 본인이 말을 못하는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투표를 했다고 알고 있는 거죠. 비겁하다, 자신도 네. 자기가 소신이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차라리 정의당이 낫다. 차라리 국민의힘이 낫다. 그렇다고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할까요? 남영희 부원장님 하시 못하시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대신은 아니더라도 하여튼간에 제가 그냥 현재 정치 상황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뭐 마지막에 나온 주제가 남영희 부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좀 그렇게 네. 됐는데 네. 저는 보면서 네. 박지원 전 위원장으로 이제 표방되는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각자에 대한 것 모델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좀 청년 전지의 상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그런 배경이 부족하니까 박지원 위원장한테 좀 과도한 기대 또 혹은 뭐 과도한 비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청년 정치는 청년이 하는 정치가 꼭 청년 정치냐. 청년 정신이 있는 정치가 네. 제대로 된 청년 정치고 그것은 뭐 위험에 대한 뭐 도전과 과감한 대안 뭐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뭐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청년 정치에 제대로 된 진정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정의당 당원들은 막 탈당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신다고 하죠. 기본소득당은 당원 증가 안 됩니다. 많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증가. 많은 기대감이 기본소득당으로 가는 것 같다. 네. 정의당에 아주 실망한 사람들이. 지난번 뭐 국정조사 이후로도 뭐 여러 이제 당원들이 꾸준히 좀 오시고 계신데 뭐 정의당 뭐 이야기 한 마디만 더 좀 그러세요. 네. 정의당에서 뭐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비판도 있고 그건 뭐 당원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입장을 부결 투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서 네. 당의 좀 지도부들에 속하신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데 이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그랬어요. 좀 비아냥처럼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과거 관계가 현재 정치 소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좀 보는 태도들이 매우 아쉽더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자꾸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이중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소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소득당 역시 지금 우리가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하고 있는 네. 입장과 태도도 우리의 원칙과 이제 소신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이따 2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그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집회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들어주시고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예, 예. 아무리 정치 내부의 투쟁보다 더 심각한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이 외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매국노나 다름없는 이런 그 국가 대표를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참담한데 이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더 네. 그 야권에서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여튼 어제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3월 6일 외교 대참사 구력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은 내일도 얘기를 또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진짜 예. 하여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저희 유효한 뉴스 커멘터리 내일도 어김없이 여러분 8시에 찾아뵙고요. 내일은 아마 제가 정확히 민영배 의원이 아마 네, 내일 네, 나오시는 거예요.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 민주당의 해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라고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자 내일 아침 8시 저희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였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